여러분, 오늘 브루잉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실제 이제 수업에서 하는 내용 일부를 조금 따와봤어요.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바로바로 써먹으실 수 있는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자, 첫 번째.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이 커피 수율과 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수율이랑 농도를 우리가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래야 이따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20g의 커피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오늘 브루잉 컨텐츠지만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에스프레소로 예시를 할게요. 40g의 에스프레소를 커피를 추출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g 안에는 여러 가지 커피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도형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동그라미, 별표, 네모, 세모, 이렇게 오각형, 요런 커피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이제 수용성 성분이다. 물에 녹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양이 되냐면 20g 커피에서 거의 맥시멈 30%예요. 더 있는 경우도 있지만 6g 정도라는 거겠죠? 이게 20g에 30%면 6g이니까 이게 최대치예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 6g을 다 뽑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별표 세모만 나왔다고 쳐볼게요. 이건 못 나온 거예요. 못 나왔어. 얘네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자, 뭐예요? 커피에 녹아든. 자, 이거를 그냥 해석을 해보죠. 커피에 녹아든 수용성 성분이죠. 자, 이거를 어려운 말로 TDS라고 합니다, TDS. 이게 영어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스펠링 틀릴 수도 있어요. Total Dissolved Solid. 총 녹아져 있는 고형 성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탕물의 설탕이 어떻게 보면 이런 TDS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TDS 농도라는 또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이 많아요. 40g이 고정인 상태에서 이 양이 많으면 그 커피의 농도가 연한 걸까요? 진한 걸까요? 이게 많으면은 당연히 진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농도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 DL을 생략하고, 그냥 TDS, TDS 이런 식으로 업계에서 설명을 해요.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거지만, 그냥 농도와 같은 개념으로 봐주셔도 무방하다, 오늘은.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여러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40g에서 녹아져 있는 고형 성분. 자, 그러면 수율은 뭐냐, 수율은. 수율은 우리가 지금 20g의 커피를 사용했잖아요. 20g 커피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동그라미 별표 세모라는 성분이 나왔죠. 얘가 4g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제를. 자, 그러면 이 커피 농도 몇 프로죠? 다시 농도부터 계산해보면 10%. 40분에 4니까. 이 수율은 이 20g에서 이 4g이 몇 프로를 차지하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계산하면 되죠. 20%입니다. 요게 수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율과 농도는 말하고 싶은 건 사실 같아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추출한 커피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싶은 거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추출한 커피 성분과 이 용액, 추출된 용액을 비교한 게 농도죠. 이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근데 수율은 얘와 내가 사용한 커피 양과 비교를 한 겁니다. 이게 수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좀 달라요. 농도를 통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아는 진액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고, 이 수율을 통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센서리에서 설명드릴 어떤 맛의 흐름이라던가, 바리스타 학원 다니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말 과소 추출이에요, 과다 추출이에요. 요런 것들을 알수 있는 게요 수율 개념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추출한 커피 성분이 관심이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농도와 수율값으로도 모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추출한 커피 성분을 알아도 중요한 게, 농도랑 수율은 뭐가 얼만큼 나왔는지만 알수 있는 거예요. 얼만큼. 그러니까 뭐가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항상 이제 사람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방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50명 있고, 옆에는 40명 있대요. 그냥 사람만 알려주는 거예요. 총량을. 여기 사람이 더 많은 건 우리가 알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여자가 몇 명인지, 노인이 몇 명인지, 뭐 여기에 어린이가 몇 명인지,
뭐 이런 것도 대학생이면 이런 건 알 수 없잖아요. 커피도 똑같아요. 수율이 똑같아도 A라는 커피는 커피의 이게 향이 많이 나와서 이 수율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B라는 커피는 커피의 향이 아닌 후반부의 쓴맛으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율이 같다고 같은 커피라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물론 이제 비슷한 환경에서 내렸다면 뭐 같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맹신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수율로 판단하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커피는 다 아시겠지만 맛, 혀로 판단해야 돼요. 근데 그럼 이런 수치들이 아무 의미가 없냐? 저는 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수치들은 어떤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맛을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은 내가 본 맛에 확신을 여러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확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절대 확신하지 않거든요, 제가 본 맛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따가 그 변수 설명할 때 나오거든요, 그때 이해 안 되면 또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얼만큼의 커피를 사용할 것인가, 이걸 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도직량이죠. 몇 그램을 사용을 할 거냐. 일단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다 핸드드립을 얼마나 아시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초보자 기준으로 1인분 기준 이만큼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벗어나도 상관없어요. 제가 일단 권장을 드릴게요. 15에서 20g의 커피를.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추셔도 상품은 없지만 기분이 좋아요. 자, 문제. 도직량을 늘릴수록 제가 앞에 한 설명만 듣고 맞추기 어렵거든요. 수율은 어떻게 되고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커피 양을 늘렸어요. 15g에서 20g으로. 그러면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많은 양의 커피를 사용을 하면은 농도가 당연히 올라가요. 수율은 떨어집니다. 자, 이 농도 올라가는 거는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왜냐? 더 많이 썼으니까 당연히 진해지겠죠. 근데 이 수율이 떨어지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자, 15g의 커피를 쓰다가 15g에 300g의 커피를 추출을 해요, 브루잉을. 그러다가 16g으로 올렸대요. 자, 이렇게 하면은 커피 성분이 더 많이 나올까요? 누가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도직량 늘리면 커피 성분 더 많이 나와요? 물어보면은 당연히 더 많이 썼으니까 많이 나오겠지 라고 하면서 예스, 많이 나온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일단은 이 커피 성분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는 제가 앞서 말했던 이 정말 녹아든 고형 성분, 그 절대적인 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율은 여러분 그 녹아든 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용한 양 대비 얼만큼 나왔냐를 의미하는 게 수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g에서 16g으로 늘린 게 추출 비율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계산하기 쉽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20g에 300g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1대 15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20에서 280으로 줄이면 1대 1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21에 300은 몇일까요? 1대 15가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계산해 볼게요, 정확하게. 1대 14.28 어쩌고 저쩌고 중얼중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줄인 거나 이렇게 줄인 게 같지 않아요. 절대로 같지 않은데 물을 줄인 효과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직량을 오히려 올리면 수율이 줄어듭니다. 자, 그럼 수율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커피는 후반부로 갈수록 텁텁하고 쓴맛이 많이 나온다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럼 수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쓴맛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에스프레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커피 맛있어? 그럼 도직량을 막 줄이세요. 그렇게 하면 더 써져요. 물론 엄청나게 줄여버리면 농도의 하락이 오면서 아예 맛이 안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농도가 보장이 돼 있는다면 도직량을 줄이면 오히려 쓴맛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도직량을 늘려야 수율이 줄어들어서 쓴맛이 감소돼요. 물론 에스프레소는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다다음 주 라이브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브루잉에서는 정말 명확하게 쓴맛 줄어들고 신맛 증가하는, 쉽게 설명해서 요게 딱 드러납니다. 물론 농도도 진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도직량 늘린다, 농도 올라가고 수율은 떨어진다. 근데 저는 사실 근데 브루잉에서 도직량 컨트롤은 많이 하진 않습니다. 보통 고정에 넣고 쓰거든요. 근데 혹시나 난 도직량을 통해서 레시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이번에는 얼만큼의 물을 부을 것인가,